열성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는 대문자가 4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둘 다 따로 있으니까 독립이야. 유천아, 뭐해? 유천아, 뭐해, 뭐해? 집중, 집중. 자, 엄마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얘네 먼저 봐보자. 뭐야, 확률 어떻게 돼? 엄마랑 똑같은 확률. 자식 태어나면 엄마랑 똑같은 확률. 그치, 2분의 1이지. 여기서 1, 뭐 가져와도 상관없잖아. 여기서 얘만 안 가져오면 되잖아. 얘만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2분의 1인 거지. 그치. 그럼 일단 2분의 1 곱하고. 나머지가 어려운 건데. 자, 얘 한번 볼게. 봐봐, 봐봐. 여기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돼. 그러니까 결국에 많은 걸 공부하지 말자고. 결국에 유전자가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으면은 둘 중 하나가 자식한테 유전이 된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 결국에 유전을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자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원리를 적용해 보면 동형작합을 한번 봐봐. 지금 동형작합이 없네. 동형작합은 지금 하나지. 여기서는 무조건 라지 B를 줄 수밖에 없어. 자식한테 라지 B는 무조건 하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B D E라고 치면은 지금 요게 지금 B D, E를 결정하는 거라고 하면은 무조건 낮이 B는 무조건 하나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각각 따로 보는 거야. 이 아빠가 낮이 B, 스몰 B 중에 뭐 줄까? 낮이 B, 스몰 D 중에 낮이 B, 스몰 E 중에 뭐 줄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경우에서 엄청 복잡하겠지. 그치? 이거를 수학으로 해결할 수 있어. 수학. 확률 배웠나? 확률 통계? 배웠지 다들? 그치? 다들 수학 좋아하지? 그치? 보면은 얘는 무조건 하나 먹었어.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로 올 거야. 둘 다 2분의 1이야, 확률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로 올 거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로 올 거야. 맞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로 올 거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여기로 올 거야. 이해돼? 그러면은 얘 이미 하나 먹고 갔거든? 1, 2, 3, 4, 5 다섯 개의 자리 중에서 콤비네이션 세 개가 대문자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의 발생 확률은 몇인데? 2분의 1. 무슨 이거 이항분포잖아. 그렇지? 그렇지? 기억나? 배웠던 거 기억나지? 이해돼? 이거 분의 뭐 전체 경우에 수하면 확률이 되는 거지? 아, 이제 이거 자체가 확률인 거니까. 이게 발생할 확률, 그치? 그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있지. 뭐, 이게 P의 R제곱, Q의 N-R제곱인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P가 2분의 1이고, Q도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이게 두 개 합해지면 그냥 N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N이 5잖아. 뭔지 이해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5, 4, 2, 2 곱하기 32. 그러면은 32분의 10이네? 그치?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정답은 2번이 된다. 오케이? 그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경우의수를 따져두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개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는데, 너희가 수학을 안다면, 확률과 통계를 배웠으면은, 이렇게 충분히 해석하면은 어렵지 않잖아. 그치? 검은색 옷 입으면 안 되겠다. 이해됐어? 응. 이런 내용들도 있다. 남은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넘어가서. 완자할 건데. 너무 어려운 거는 안 하고 다 풀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조금만 더 갈게.
내가 이거 어려운 거 하고 바로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그냥 나갈 거야. 다음 쉬는 시간 가지고 조금만 받았더라. 이 문제는 1번, 그치? 혹시 지금 한번 다시 봐봐. 어려운 문제니까. 풀진 않을 거거든. 마지막 조건도 좀 너무 어렵고, 그렇지? 지금 가나 있어, 그렇지? 세 개나 있어. 일단 기억선지만 한번 써보려고 해요. 기억선지만 일단 제낄 수 있으면 다는 제끼고, 기억선지만 온도가 좀 어떻니? 더워 추워 괜찮아? 괜찮아? 몇 번 했어? 난이 좀 돌려? 봤어? 네. 어, 진짜? 맞아, 틀린. 기억. 네. 이현이가 맞대, 기억이. 그치? 설명해 줄 수 있어? 왜 맞는지? 설명해 줘봐. 일단요. 어. 그, 성사 67에서 6이. 이제 그 부모의 없는 성질이. 그치. 정확해. 정확해. 그니까 우리가 그 가계도에서 볼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에 없는 형질이 자식한테서 나타났느냐 안, 그렇지 않았느냐 이거 먼저 가장 먼저 그냥 거의 1초 안에 스캔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 일단 기억 니은만 볼 수 있어. 왜냐면은 디귿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정보가. 그러니까 일단 기억 니은만 먼저 봐볼게. 일단 기억은 없어. 그치? 그치? 그런 게 여기 지금 부모한테 기억이 있는데 뭐 얘한테 둘 다 있는데 만약에 여기 정상이 나왔어. 그럼 정상이 열성이야. 근데 얘한테 지금 없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근데 니은을 보면은 둘 다 정이거든. 정상 표현형이. 근데 니은한테서 병이 나왔다고. 아니 6번한테서 니은이 나왔다고. 그 말은 뭐야? 얘가 열성이라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니은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상염색체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연우? 그 1, 2, 5에서 1번 아빠가 뭐지? 나를 발음하는데 딸이 없어가지고. 딸이 정상이야? 네. 그래서 열성이다? 그니까 니은이 열성이 나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정상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정상이 우성인 거고. 근데 얘가 정상이 왔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엄마. 얘한테 정상? 근데 얘가 지금 모르잖아. 네. 정상 니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상이 우성이라고 해. 그럼 정상 니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니은 이렇게 줬을 수도 있는 거. 그럼 모르는 거지. 그치? 아니 좋아 고마워 잘했어. 고마워.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얘를 보면 돼. 이 둘 몇 번하고 몇 번이냐. 3번하고 6번을 보면 돼. 3번하고 6번. 얘가 지금 발현이 됐거든 니은이. 그치? 지금 열성이라는 건 알 수 있어. 그치? 아빠한테서 받았다고. 아빠한테 니은은. 얘가 만약에 성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성이라면 그러면 아빠의 표현형이 어떻게 돼야 돼? 딸이랑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성이 아닌 거야. 이해돼? 그래서 상인 거야. 3번하고 6번을 봤을 때 성염색체 유전이었다면 이 니은이, 이 니은 중에서 하나의 니은이 무조건 아빠한테서 왔을 거고 아빠는 성염색체라면 X염색체를 X염색체 유전자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니은을 하나 갖고 있으면 무조건 표현형이 니은으로 나와야지. 그럼 딸이랑 표현형이 동일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네. 그래서 모순인 거야. 그래서 상염색체다 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아빠가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우성 유전이래. 그러면은 무조건 라지 알이 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 표현형이 동일하게 뭐 병이면 병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만약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얘는 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빠가 그러니까 우성인 거를 알고 있었을 때 우성인 케이스에서 상인지 성인지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랬을 때 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고. 오케이? 우성 반성 유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반면에 지금 이거 같은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그러니까 열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렇지? 얘는 지금 열성 상황이야. 아빠랑 표현이 지금 다른 상황인 거거든. 열성인데 성이냐 상이냐를 구분을 해야 돼. 그랬을 때에도 성이냐를 성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열성이면 동형접합이어야 돼. 그치? 아빠한테서 숨을 알을 받았을 거고 아빠의 유전자는 반성이니까 그렇게 됐을 거야. 근데 지금 표현형이 다르지? 그래서 모순이다. 그래서 얘도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게 만약에 거꾸로 해도 같은
같은 거를 같은 정보를 줄까? 이렇게 돼 있어도 만약 열성이야 열성. 열성이면 얘 스몰알 스몰알을 가지고 있겠지? 그치? 이게 무조건 얘한테 스몰알을 줬겠지? 이렇게 됐겠지? 성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열성이라는 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 거야? 오케이? 성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표현이 같아야 되지? 그 다르지? 그럼 얘도 상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고 이거 뒤집어지는 거는 상관이 없어. 어차피 같은 상황이야. 준다고 생각해도 되고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성이나 열성인 거를 알았을 때 오케이? 아빠와 딸 또는 아들과 엄마의 표현형이 다른 상황에서 성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모순이 생겨서 상이라고 이제 결론을 짓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유찬아, 왜 이렇게 어제 메시지 왔어? 한시쯤? 몇 시간 잤어? 왜 이렇게 졸아? 저번 시간에 졸더니 나 어제 4시 40분에 잤어. 8시에 일어나가지고 10시에 수업했고 나보다 다들 짱짱할 지금 컨디션일 거거든. 오케이? 됐지? 네. 그래서 이거 뭐 다 해석하는 건 좀 많이 어려워서 하고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자. 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가서 유전 표명 나가볼게.
네, 그래서 다른 마이드가 오전에 끝났대. 아. 우리도 그럴 줄 알았으면 오전으로 왔지. 애들인가 거기서 할 게 없으니까 딱 하나만 경복궁 이렇게 하나만 정하고 경복궁에서 2시간 놀고 딱 나, 해산. 아니 가지 마. 아니 그럼 나 현찬데 가긴 가야지. 우리 안 오는 애들도 있었어. 시험 그 바로 다음 날 출근하고 안 와 애들 다 자고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난 안 가고 싶은데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거야 진짜. 진짜 겁나. 와, 수련회도 안 가고 우리도 안 가. 우리 원래 이정도면 되는데 우리는 안 가면서 1학년들은 제주도 원래 이거 결정하고 1학년도 안 가죠. 그래도 가는 게 어디야. 그 세 개 다 가는 거야? 선택이 아니라? 응. 세 분이를? 그 하루 동안? 응. 그러니까 경복궁에서 뭐 2시간, 뭐 저기서 2시간, 뭐 성대에서 2시간, 경복 2시간. 그 어떻게 돌아다녀? 버스 타고 다녀? 관광버스? 지하철 타겠지. 진짜로? 애들끼리? 아 그러니까. 뭐 그러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 우리도 버스를 대여할 줄 알았는데 버스 대여하는 얘기가 없더라고. 애들끼리 해. 애들끼리? 응. 그걸 누가 주도할 사람이 없어. 우리 그러니까 우린 주도해서 막 하는 버스 타고 사람. 우리 그 뭐냐 경복궁까지 개인적으로 다 가야 돼. 알아서. 맥혀서 앞으로. 진짜 별로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다 다음 주에 가는 거? 혹시 몰라. 몇 주 후인데. 애들 좋자고 그래서 시험 기간 아니냐? 아니지 우리는 지금 거의 한 달 하고 3주 남았습니다. 아니 우리 개천절 끼고 원래 시험을 봤거든? 근데 개천절 어 그거 고민을 하면 진짜 개빡쳐가지고 아 시험 기간 못 밀어버리고 다음 주에 3학년 모의고사 했다가 다다음 주에 무슨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한댔지 그치? 근데 눈에 바뀔 수도 있다고 근데 지금 아니 바뀌게 되는데 전학도가 뭐 이래? 친구 본다 막 죽을라 하더라고. 진짜 별로. 전학도가 싶은데 이거 어떡하냐 전학도가 싶은데 뭐가 못가 오늘 주지도 않을까? 그래? 오늘은 주겠지. 담임이 꼭 주겠지. 나 멍청 걸어갔어. 가차마다 사탕 맞는다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아, 근데 3학년 때는 화투, 생투 진짜 많이 있는데. 아, 그리고 나 사파를 하나씩 포기하고 3학년 때. 왜? 2학년 때 과탐 3개 있으면 3학년 때는 사탐 하나라도 들어야 돼. 내 조건이. 진짜? 그래서 그나마 대신 나 정법하고 그런 거 하나씩 자신있어. 경제나? 지리에 지리. 지리가 돼요. 그게 좋은 거야? 그 사탐을 언제 듣는 게 좋은 거야? 어. 그래도 2학년? 그 과탐 3개에 사탐 하나 들어야 된다고? 아니요. 그 사탐을 2, 3학년 중에 최소 한 개는 해야 돼요. 그 과탐도 최소 한 개는 해야 되고. 아, 두 과목은? 투 과목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 아닌데? 일단 그렇게 하나만 선택을 해보면 3은. 그럼 보통 어떻게 해? 이과는 2학년 때 어떻게 해, 보통? 그 물어생하는 친구는 보통 남자들이 대부분 많이 하고 화생지나 파생생윤 이렇게 만들어요. 물화지 이렇게 한다고? 물화지? 물화지는 별로 없어요. 아, 물화생? 네, 물화생 아니면 빡센데? 물화생은 좀 빡센데. 아, 물화생은 그렇고 화생지? 화생지 아니면 화생생윤. 야, 물리를 많이 안 하는구나. 네, 그 남자들 많이 하고 어려우니까. 네, 여자애들은 거의 안 해요. 물리 재미없어? 네. 물리 재밌는데. 가나다에서 두 번째 조건에서 하나가 상명색체를 듣다고 했으니까 기아 나와 어 그치 그치 가다가 상명색체 이게 이제 핵심이야. 기아 안 할 것 같아. 미적분만? 사실 다른 어 근데 그게 맞아. 왜냐면 찍는다는 게 찍는다고 하면 좀 이상해 보이는데 가정을 하고 들어가서 모순이 생기거나 생기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만약에 너가 가정을 했을 때 맞았다면 그게 모순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고 너가 찍은 걸 반대로 찍었다면 모순이 생겼을 거야. 그거 이제 고전이 다 이제 문제를 찍으면 그거 할 생각. 그래서 맞게 된 건데 그래서 항상 생명과 어려운 분들을 풀면은 내가 그걸 찍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애매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 실력을 푼 건가 싶은데 사실 그게 맞는 거야. 지금 학교에서 같이 공부할 때는 그게 이제 어려워? 내용 많아? 한글만 이게 나 생명과 문제가 어떻게 하라는 정확한 그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잘 푸는 사람도 찍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찍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뭐 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니까 찍어야 된다 이렇게는 좀 애매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야. 그다음에 찍을 때도 좀 그럴듯하게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거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음 주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고 다시 가기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다음 주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전의 원리. 자, 이제는 유창이도 이제 일어나고 어려운 게 이제 좀 끝났어. 엄청 어려웠다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온 거거든. 이제 숙제 뺄 핑계 없고 잘 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해야 돼. 어려워서 아무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안 볼 수 없어. 이제는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거 처음 하는 친구도 있나? 지금 이거? 그렇지, 처음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한 번 이상 해본 친구도 있고 하는데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용색체.
그렇죠. 182페이지 완자. 사람의 염색체와 핵형.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키워드들이 있어. 그치, 명칭들. 그게 다 어떤 걸 의미하고 그다음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뭐 유전자, DNA, 유전체, 이게 뭔 차이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 위주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다음 여기 밑에 있는 요 그림 중요하고 이따 얘기할게. 자, 염색체. 분열하는 세포에서 막대 모양을 관찰해줍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하면은 그냥 요거야, 이거.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내고 막대 모양을 관찰되면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된다. DNA와 히스톤 단백질 하면, 자, 이거 보면은, 이 그림 보면 얘가 DNA인 거고, 이 동그라미, 요거 하나가 히스톤 단백질인 거거든. 그래서 히스톤 단백질이 지금 8개가 묶여있어. 요거를 뉴클레오솜 구조라고 하는데, 이따 한번 더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이게 염색사를 형성하고 이 염색사가 응축돼서 염색체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염색사라는 거는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염색체가 이제 복제되고 또 분열을 할 때 염색체 단위에서 이게 움직이는 거라서 여기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거고 DNA는 또 뭐냐 보면은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제 조금 키워드들이 살짝 복잡해.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냐? 여기 옆에 그림 보면 돼. 이게 뉴클레오타이드야. 인산 당 염기. 인산 당 염기. 그리고 하나가 뉴클레오타이드고 이게 두 개가 결합된 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인가? 폴리가 이제 이 폴리가 뭐 많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 접두사로. 많다, 뭐 많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결합된 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고 두 가닥이 나선 모양은 알지? 그치? 우리가 뭐 살면서 경험적으로 DNA가 나선형이다 이런 거는 알고 있을 거고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이런 물질이다. 자, 그럼 유전자는 그럼 뭐냐? 일단은 DNA와 유전자의 차이를 좀 알아야 돼. 이게 마지막 줄에 있는데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이야. DNA의 특정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제 DNA라고 한다면 이 나선형의 모양을 DNA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전자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전자 B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DNA의 특정 부위이다. 유전 정보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된다. 그래서 염기 서열, 요 염기가 유전 정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 자, 그렇고. 그래서 하나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DNA가 조금 더 큰 개념이 되겠지? 하나의 DNA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존재한다. 유전체는 뭐냐? 유전체는 말 그대로 총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전체야, 전체. 한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이다. 한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이다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고. 제 그림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